근데 뇌관은 요만한데 이 큰 뇌는 또 뭐냐? 이게 엄청나게. 이거 우리는 뇌 우리가 사는 데만 해도 요거면 되는데 이건 왜 필요한가가 정말 우리가 얼만큼 뇌가 신비한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뇌관 말고 우리가 움직이는 운동 중추가 있으면 뇌관하고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고 감각 느끼고 숨 쉬고 맥박 뛰면 살지 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동물이 진화하면서 다른 기능이 필요해서 뇌가 진화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뇌관이 여기 있으면 이 뇌의 그림은 뭐냐면 이 뇌를 말하자면 이렇게 반으로 짝짝해서 이만큼을 없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뇌의 옆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빗줄 친 부위가 우리가 진화하면서 생긴 거예요. 파충류에서 이 포유류로 진화하면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필요한 게 뭐죠? 물론 뭐 털이 있고 뭐가 다른 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 거지에서 파충류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물론 뭐 토끼나 개도 말은 있지만 아주 작잖아요. 그건요. 파충류도 그 정도는 말할 걸요. 왜냐면은 모정이에요. 모정 사랑. 우리는 물론 이제 파충류도 교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어요. 기본적인 감정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건 어디 있냐면 여기 편도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억은 해야죠. 그 기억은 해마라는 데 있어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요거는 파충류도 있어요.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조그맣지만. 왜냐하면 도마뱀이 기억하는데 옆에 친구한테 독수리가 들어오더니 확 잡아 차가버렸어. 깜짝 놀랐죠 도마뱀이. 그걸 깜짝 놀라는 그 아픔, 공포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다음에 독수리가 저렇게 생긴 게 나오면 큰일 났네. 막 도망갈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나 기억은 우리 서바이벌에 필요한 거라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밑에 쪽에 있는데 여기 어디냐면요. 이 측두엽이에요. 이 뇌가 아주 쉬워요. 앞에 게 전두엽, 꼭대기가 두정엽, 뒤가 후두엽이고 옆에 측두엽이거든요. 이 측두엽을 쭉 잘라 들어가면 깊이. 그럼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측두엽이 가장 안쪽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측두엽이 있는 놈들이라고 이놈들이. 근데 이제 포유류가 되면서 이 파충류와 달리 모종이 필요한 게 일부 파충류는 아주 프리미티브한 모종이 있지만 대개는 없어요.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막 끙끙 올라가서 막 알을 타지 모래를 파죠. 50개쯤 낳을 겁니다. 알을 낳고 막 파. 끝이에요. 애를 기르려는 모종이 없거든. 나도 그냥 가죠 바다로. 그럼 알이 깨어나가지고 가보니까 엄마도 없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 저기 저 모래사장에. 그럼 나와서 그냥 힘들다가 나와가지고 모래를 막 키워가지고 바다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뭐 적이 많죠. 독수리가 채가지 뭐 늑대와 잡아가지고 한두 명은 살죠. 한두 마리 살아서 바닷속에 들어가지만 걔들끼리 모종은 없죠. 근데 포유류는 그 잘났다는 게 아니라 포유류는 적전을 다시 잘 달리해가지고 몇 명만 나와서 잘 기르자 이런 작전을 세운 거죠. 개나 고양이 모양 몇 마리만 나와서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하죠? 모종이 있어야 되죠. 얘가 뭐 적이 들어오면 못 오게 하고 먹을 걸 나눠주고 그러지 않고서 할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 죽으면 큰일이니까 모종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게 뇌가 하니까 모종도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종이 뇌가 필요해서 이렇게 생긴 뇌가 발달한 거예요. 이 뇌관 바로 위쪽에 동그랗게 동그랗다고 해서 변연계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회로를 통해서 변연계라고도 말하고 구피질이라는 말도 씁니다. 구피질.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계산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고도의 사회를 이룰 때 필요한 것들은 심피질이라고 크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구피질을 하는데 이게 모종인 것을 안 이유는 폴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좀 약간 잔인한 실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햄스터 있잖아요. 햄스터한테 새끼가 있는 엄마 햄스터한테 여기를 이렇게 지직지직 지졌거든요. 요 위치를. 여기가 이제 대상 변연계 중에서 대상회라고 그러는 부위인데 그러니까 모종이 없어졌어요. 새끼 와서 엄마 젖죠 뭐 그 말은 안 했겠지만 뭐 이렇게 끙끙대고 어쩌고 그래도 거들떠도 안 봐요. 새끼 와도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거죠.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대상회를 없애버리면 배고파도 엄마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탯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게 다 모든 게 되지만 나왔잖아요. 애가 나오면 그럼 떨어져 있죠. 그때 엄마가 도망가면 큰일이니까 모종이 있는 거예요. 애를 기르게 하기 위해 자연히 모종을 만들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엄마 딴 데 가고 싶어도 애가 울면 가서 이제 젖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그래서 인간이 서바이브 한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린 벌써 없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 여자분들도 꽤 많이 오셨네요. 직장인들도 많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김수현 씨도 그렇고 장영엽 씨도 다 여자 직장인인데 힘들죠. 저희 전공의들 여자가 많은데 아주 힘들어요. 가장 큰 원인이 이 변연계와 구피질과 심피질과의 싸움이에요. 저희 전공의들 보고 펠로우 선생한테 이렇게 좀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해올래? 그러면 아, 알았습니다. 그래. 남자들은 해오는데 여자들은 못 해와. 애 집에 갔더니 이만큼 들고 갔죠. 근데 애가 울고 그러니까 아유 왜 그러냐 뭐 하다 보니 어느 세월 나갔어. 못하고 오는 거죠. 변연계와 신피질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논문 쓰고 일하고 뭐 작업해와 이게 신피질 하는 건데 변연계가 우선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가 울면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싸우느라고 여성들이 직장에 있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변연계가 또 여성을 또 행복하게 하죠. 변연계의 펑션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뇌가 다 손상되고 뇌간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살아는 있죠. 숨을 쉬고 맥박 뛰고 잠도 잡니다. 뇌간이 잠도 잤다 깨는데 뇌가 대뇌가 없으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긴 한데 생물에 불과한 것이 바로 식물인간이고 식물인간을 기술한 아주 좋은 영화가 그녀에게라는 영화죠. 근데 제가 손 들라고는 안 그러겠지만 그녀에게 보신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러나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하도 유명한 감독이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나온 아주 굉장히 천재적인 감독이고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의 작품 중에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 참 훌륭한 영화고 상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초기 작품인데도 엄청 훌륭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연타로 떠뜨린 하이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 좋은데 이분은 영화에다가 모든 걸 다 보여요. 모든 뭐 연극이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많이 하면서 약간 그 성적인 역할을 달리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분이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영화만큼 짜임새는 없어요.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여러 가지 특색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수작이죠. 내용은 이래요. 그 스페인 영화인데 이 여자가 이제 자비에르 카마라인데 이 여잔데 발레리나인데 발레를 막 이쁘게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평상시에 남자 간호사입니다. 얘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뭘 창밖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다가 얘가 차에 쳤어요. 그래서 뇌를 크게 손상당해서 쓰러져 버렸어. 깜짝 놀라 뛰어가가지고 얘를 병원으로 가서 어차피 간호사니까 내내 돌보는 거죠.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혹시나 깰까 해서 매일같이 가서 돌보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 똑같은 커플이. 여기 여자가 투우사예요. 여자 투우사. 그 얘는 기자인데 얘를 맨날 취재했는데 얘가 소뿔에 받쳐서 또 이렇게 됐어. 식물인간이. 열심히 또 봐주죠. 둘이 사랑에 지극하죠. 그러니까 페드로 알모바드의 특색이에요. 보통 간호사는 여자잖아요. 투우사는 남자고. 대충 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묘하게 만들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깨니까 결국은 얘가 얘를 임신을 시켰어요. 근데 식물인간 상태라도 몸은 아주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애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발견됐으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얘가 감옥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는 깨는 걸로 돼 있죠. 깨서 도로 이제 정신 차리고 밝은 햇살로 걸어가는데 얘가 절대 못 깰 자고 자살해버리죠. 감옥에서. 얘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얘가 돌봐준 걸 전혀 모르죠.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빛으로 나가는데 얘는 죽어있는 비극과 희극에 섞여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행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네요. 사지가 마비되는 사람, 뭐 측면인가에 되는 거 다 뇌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다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 살아있는가가 계속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실 맥커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인데 젊은 남자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부러졌어요. 아까 말한 그 밀리언 달러 비비랑 똑같이 사지가 마비됐고 병원에서 숨을 쉬니까 죽겠거든. 몇 년 지나니까 이거 사는 게 아니니까 난 죽을 권리를 다오. 죽을 권리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죠. 그때 아주 옛날이니까 미국에서도 뭐 법석을 떨었죠.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그런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큰난 사건이 있죠. 젊은 여자인데 수면제 과다 복용에다가 술을 먹었더니 뇌가 저산소증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때 부모가 문제죠. 본인은 이러고 있는데 부모는 딸이 깰까봐 그렇게 기다려도 전혀 숨은 쉬고 맥박은 뛰지만 부모 알아보거나 말은 못하니까 이거 과연 산 거냐. 그 부모는 몇 년 있다가 안 되겠다. 얘를 죽이게 하는 게 낫겠다. 얘도 죽는 걸 원할 거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먼저 번에는 본인이 죽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두 번째는 본인이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듣고 과연 그걸 허락을 해줄 거죠. 또 그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뭐라고 막 법적인 공방 생기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미국은 상당히 프랙티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요거 놔뒀으면 의사가 잡혀가더라고요. 뭐 살인방조죄로 말이죠.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둘 다 죽일 수도 있다, 괜찮다 하는 것을 허가해줬죠. 그리고 이 둘이 그때 죽으면 됐는데 못 죽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맥커피가 그래서 소송이 굉장히 길잖아요. 몇 년 가는데 그동안 사건이 생겼어요. 이 튜브를 목에다가 숨쉬는 튜브를 꽂아놨는데 어느 순간 떨어져 버려서 잘못해서 그걸 몰랐죠. 근데 간호사가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얼른 해줬죠. 그때 기분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왔죠. 당신 소송 승소했어. 난 이거 빼줄게. 너 죽어도 돼. 그랬더니 이러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죽지 못했죠. 그걸 경험 못했으면 어떨지 몰랐지만 이 퀸란도 못 죽었어요. 퀸란이 식물인간이라 처음에 아주 나빠서 숨도 잘 못 쉬고 그렁그렁거려서 가만 놔두면 돌아가시게 돼 있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소송하는 바람에 좋아져서 의식은 못 깨고 정신은 없지만은 뭐 다 빼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둘 다 한 10년쯤 더 살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것이 많이 논란거리고 지금 무슨 뭐 안락사법 무슨 종원엄사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우리한테 어떤 그 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 회로를 말했죠. 이게 모정과 기억과 그래서 이 요 기억하고 감정이 같이 가는 이유는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감정 어떤 중요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솔리드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옛날 기억이 뭐냐 물어보면 다들 감정에 북받친 거예요. 되게 결혼할 때 그 잘생긴 남편이 옆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또는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엉엉 울던 거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친 것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건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도 모든 게 다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조금 나름대로 괜찮은 거 중요한 것만 감정과 함께 저희가 기록되는데 그 기억하는 놈이 여러분들 그동안에 강의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안 말하지만 이 편도체와 해마 특히 해마가 딱 잡아다가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잡고 있어야지 하다가 정말 중요하면은 나중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대뇌에 이렇게 저장하는 게 바로 해마의 역할이고 감정도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걸 단기 기억이라고 그러죠. 장기 기억은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는 기억을 말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HME 스토리를 여러분 아마 들어본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보스턴에 사는 남자인데 간질 환자죠. 아까 제가 팔 움직이는 게 여기 신경이 전기가 찌직거린다고 그랬죠. 그럴 때 팔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전기가 지나치게 막 찌직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막 떨리겠죠. 그 전기가 전 뇌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럼 여기 떨리다가 조금 있으면 얼굴도 막 떨다가 다리도 떨다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깨서 언제 그랬나 싶게 걸어가는 그 병이 뭐죠? 그게 바로 간질이죠. 간질. 요새는 간질이 이름이 나쁘다고 뇌 전증 그러는데 뭐 그냥 그게 그거예요. 간질이라고 하는 게 나을지 모르죠. 근데 여기에 요 해마와 편도체가 조금 약간 약해요. 그 저산소증에.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를 낳을 때 조금 약간 애가 안 좋으면은 여기가 약간 손상될 수가 있는데 멀쩡한데 나중에 그 손상된 부분이 간질 팔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합선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의식을 잃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감정과 기억이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떠는 게 아니라 떨리는 거는 이제 여기 운동 중추에 간질 파가 왔을 때 얘기고 기억과 감정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측두엽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측두엽이기 때문에. 감정이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그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막 느끼고 또는 막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말이죠. 또는 기억이 달라져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직 많이 전 처음 왔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 여기 오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난 우리 집 모양 친절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기억이 변질.
그런 게 오지만 간질파가 쭉 퍼지면서 나중에 의식도 잃고 쓰러지게 하지만 처음엔 다 그렇게 옵니다. 그걸 측두엽 간질이라고 그래요. 그런 간질을. 여러분들 수준이 아주 높으니까 제가 보통 때는 얘기를 안 하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준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글 쓰는 작가 중에 측두엽 간질을 실제로 앓고 그거를 자기 작품에다가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저기 저 표창장 주면서 이제 집에 가서 된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시면서 되게 얘기하시는 거 다 아시죠? 누구신지. 러시아 대문호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죠. 도스토옙스키. 본인이 측두엽 간질 환자였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백치의 미스킨 이 측두엽 간질 환자죠. 그런 공포스러운 거 이런 걸 많이 쓰죠. 근데 뭐 악령에도 나오고 뭐 저 까르마자프가의 형제에도 나오고 간질 환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질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해서 그 간질에 대한 묘사가 아주 탁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간질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HM이라는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한 그 간질 환자였기 때문에 그 간질파 있는 측두엽의 안쪽을 수술했죠. 수술하면 그 간질파가 없어질 줄 알고 옛날에 잘 모르고 195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질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간질은 좋아서 멀쩡해서 이제 막 쓰러지고 그러지 않는데 다른 게 생겼죠. 해마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단기 기억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이. 아까 조마가 밥을 줬거든 얘를. 조금 한 시간 쯤이니까 왜 나 밥 안 주냐 그런단 말이야. 밥은 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기억 못하죠. 근데 옛날 거는 기억해요. 옛날 거 장기 기억은 기억을 해가지고 요거는요. 그래서 옛날 대통령이라든지 다 알고 자전거 탈 줄도 알고 엄마도 물론 알아보고 정말 기억이 없으면 엄마도 못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살아있고 단기 기억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해마가는 거구나 처음 알았죠 그때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양쪽 다 제거하는 수술을 안 하죠. 하더라도 한 번만 하나만 하는 자지 하나만 하면 좀 낫거든요. 반대쪽이 도와주니까 이제 그런 수술이 없어져서 그런 케이스가 이제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착하게 의사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졌으니까 와가지고 좀 나 테스트 좀 할게 항상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기억력 테스트를 많이 해서 이 사람 때문에 기억에 대한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억이 사라지니까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보스턴에서 아파트를 주고 너 살아라고 돈 다 대줬어요. 살게. 근데 일을 못하고 있는데 슬플 거 아니에요. 일도 못하고 날 뭐냐 이게 젊은 나이에 폐인돼가지고. 그래도 도와주는 게 어머니죠. 엄마가 역시 모정이 가장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엄마 말 와서 맨날 와서 아유 우리 새끼야 안 됐다 너 좀 그럼 어떡해 하는데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막 울었죠. 엉엉 울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또 다른 사람이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또 울어요. 엉엉 처음 들었거든. 기억을 못하니까 또 엉엉. 어머니 돌아가실 때마다 엉엉 우는 거죠. 그러고 계시다가 결국은 몇 년 전에 죽었죠.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거의 한 9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HM이라는 분이죠. 영화에 꼭 HM 환자 같은 똑같은 영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뇌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화죠. 메멘토라는 영화죠. 이 영화는 보셨나요? 근데 좀 옛날 영화긴 한데 근데 하도 유명한 영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아시죠? 그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굉장히 그 굉장히 인기는 있는데 조금 어려워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하나. 영화 보면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유 골치 아파. 이거 뭐 뭐냐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나름 아주 훌륭한 그런 그 감독이죠. 엄청난 감독이죠. 그 거의 처음 만든 그 감독이에요. 처음 만든 영화인데도 이렇게 훌륭한 기억의 영화죠. 그래서 내용인즉슨 이 사람이 가이 피어스로 나오는 이 주인공이 레나드인데 그 자기 부인하고 둘 다 폭행을 당했어요. 악한 나한테. 그래서 죽었어요. 부인은 죽고 얘만 남았는데 얘는 양쪽 해마가 다 망가져서 기억을 10분밖에 못하면 딱 10분. 10분 있으면 딴 소리 하는 거예요. 밥 먹었는데 또 먹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일단 폴라로이드로 찍어놔요. 이렇게. 캐리 앤 모스죠. 얘가 좋아하는. 근데 얘는 사실은 악당의 처이기도 하죠. 어쨌든 얘가 얘를 좋아해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10분이 있으면 잊어먹으니까 얘는 참 나한테 잘해준 여성이고 아주 사랑스러워. 만나면 꼭 키스를 해줄 것 적었었습니다. 또 아주 악당 같은 사람은 때려줘야 되겠다 하면 딱 잔 찍어놓고선 다에 만나면 한대 때릴 것 이렇게 써놓죠. 다 잊어먹었으니까 누굴 만나도 다 새로우니까 다시 보는 거죠. 봐서 저 캐리 앤 모스가 나왔으면 아,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때릴 것 그러면 한대 때려주고 죽일 것 그러면 죽이고 이러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경찰서장이 너희 부인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이야. 마약 사범을 여기다 사진을 주면은 마약 사범한테 가서 이걸 보고 죽일 놈 써 있거든요. 그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마약 사범을 소탕할 수가 있었죠. 경찰서장이 그 기억력을 역이용해서 결국은 역이용 당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자기 할 일을 다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좋은 기억 영화라고 생각해요. 몰라 감독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의도로 만들든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맨날 폴라로이드 찍는 거예요.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도 처음 만났고 좀 이따 패널로 나오실 장영엽 저기 기자님도 처음 봤고 사회자 선생님도 처음 뵀습니다. 근데 제가 다 폴라로이드를 찍어놨어요. 그분들을 다 볼 때마다 찍어놓고 인상을 적어놨죠. 이분은 참 어떤 분인데 어쩌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몰래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랬어요. 누구나 우리는 볼 때마다 폴라로이드를 찍고 적어두는 거죠. 적어두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 모든 경험과 자기 모든 수많은 일들 때문에 변한 자기 자아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좋게 쓸 수도 있죠. 물론 아주 기본적인 거 누가 가서 막 때렸어. 그럼 누구나 싫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여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래요. 여자들은 난폭한 남자를 좋아한다면서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남폭한 여자는 무조건 싫을 텐데 나쁜 남자는 좋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 정말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나름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찍고 있어요. 폴라로이드로. 다 다르게 찍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좋게 썼겠죠. Hopefully. 그야말로 저 친구가 의사라는데 이것도 명의라는데 참 말도 잘하고 영어도 아는 게 많고 참 배우는 것도 많고 참 좋네요. 다음에 만나면 아주 잘 인사하고 말 좀 걸고 그래야지 라고 쓴 분도 계실 거고 반대도 있겠죠. 아유, 바빠 죽겠는데 왔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만 맨날 하고 무슨 내용도 없고 나 다 아는 소리만 하고 에이 안 되겠어. 다음엔 절대 인사 안 해봐. 안 돼.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섞여 있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영화 기억을 망가지는 영화는 많이 있어요. 재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만든 영화 중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영화가 그 첫 키스만 50번째. 드루 앤드 모어가 한 하루밖에 기억 못한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꼬시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하루 종일 내내 꼬셔서 드디어 됐다 싶을 때는 자야 되잖아요. 자고 나면 또 처음이거든. 얘는 다 잊어먹어서 다시 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오락 영화이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기억과 남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허망할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이제 박 감독이 그런 의도로 만든 영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고요. 올드보이 같은 거는 기억이 지워줄 수 있죠. 그 아픈 기억을 어떤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쫙 지워주죠. 이 올드보이 주인공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억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서 없애버리고 필요한 거.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억도 진화론에 입학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막 싸운대요. 기억끼리 싸워 뇌 안에서. 우리가 서바이벌에 유리한 거는 살고 살아남고 아니면 다 퇴출되는데 퇴출하는 메커니즘이 많아요. 기억하는 메커니즘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과 이 망각과 이게 둘이 밸런스를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주 아픈 기억. 오대수의 그 아픈 기억이 뭐예요? 자기 딸하고 관계를 맺었죠. 그걸 안 잊어먹고 있으면 너무나 괴롭죠. 정신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 뇌의 하나의 역할이죠. 페이체카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 그 벤 애플릭의 머릿속에서 뭘 지워야 되거든요. 악당이 붙잡아다가 컴퓨터 CT를 찍는데 뇌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도 좋아가지고 뉴런이 신경세포가 보여 하나. 신경세포를 딱 자극하면은 그 거기 간직된 그 사건이 다 보입니다. 화면에. 그걸 딱 없애버리면 그걸 지울 수가 있죠. 말도 안 되죠. 기억은 말한 대로 신경세포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망가뜨려도 그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거미숲은 우리 기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도 옳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 따라서 변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츠하이머가 문제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당면한 큰 문제가 여러분도 당면했고 몰라요. 대부분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먼저 당면했겠지 모르겠지만 90이 되면은 40%가 치매가 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젊으신 분은 많이 남았는데 아니면 금방 됩니다. 90이 되면은 조금 있으면 뭐 친구를 봐도 몰라보고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나빠서 여기 오지도 못하고 똥오줌 가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깊은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알츠하이머 환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그래서 참 그 똥오줌도 못 가리고 딴소리하고 그래가지고 힘든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매 영화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스틸 앨리스도 좋은 영화지만 저는 사실 아이리스라는 영화를 제일 잘 봤어요. 주디 댄치가 007에 국장으로 나오는 여자가 치매 역할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 젊었을 때가 바로 케이트 윈슬렛이죠. 그래서 요거 계속 늙었을 때랑 젊었을 때랑 대비해서 나오죠. 그래서 두 교수가 점점점 사랑하던 교수가 점점점 여자가 망가지면서 나빠지는 걸 얘기하시고 젊었을 때는 이 여자가 아주 발랄해서 빨가벗고 뭐 옆모습에서 수영도 하고 교수랑 같이 뭐 자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것이 대비되면서 이런 추하고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집도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망가지는 과정을 아주 잘 그린 영화가 바로 아이리스라는 영화죠.